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의 전영수입니다. 오늘은 예수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론 교리는 조금 시비가 많이 되죠. 가장 인격적인 그런 교리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을까? 요즘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특별히 예수론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사실은 예수론 자체가 예정하심이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죄인인 우리들이 그것을 다 알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이해가 다안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 정도로만 가도 될것 같아요. 사실은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쪽에서는 예정론까지 별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비유 풀기도 바쁜데 무슨 예정론까지 생각하겠어요? 이게 인격적 지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예정론까지 못 들어옵니다. 대충 뭐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보편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거짓말 자체, 거짓말 교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인격적인 교리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한 목사님과 한 신자분의 두 분이 격돌한 적이 있었죠. 한 3년 전에 예정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이 예정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뼈대는 알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봅시다. 마스터 플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정과 섭리. 굉장히 혼동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분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섭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과 섭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정은 이제 나누어서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 선택했다가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된 대상이죠.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비중해 보기도 합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나누는데 꼭 유기는 그런 게 아님을 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정은 선택을 선택 예정이라고도 하고 유기는 유기 예정이라고도 한다. 즉 하나님이 선택도 예정하셨고 유기도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 예정, 유기 예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선택과 유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정과 선택이라는 딱 우리가 분명히 선을 끊는다면 예정을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미리 안다. 뭐 운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정을 우리 인생의 과정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정은 절대적으로 구원과만 관계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조금 손댄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정은 하나님께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예정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섭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섭리는 무엇입니까? 프라비던스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제공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섭리는 우리의 삶이다. 예정은 구원이다. 섭리는 삶이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섭리로 가야 돼요.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뭐 냄새라도 정도 냄새가 난다라고 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 냄새마저도 우리는 확실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전도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세상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교회생활을 했던 걸로 끝나고 하나님 부인하는 자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분명히 스스로 예단했겠죠. 나는 어떻게 잘 믿을 거야. 나는 믿고 살 거야.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스스로 했지만 자신의 생각일 뿐이죠. 예정은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 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봤자 저 사람 뭐 유기된 사람일 텐데 그러면 내가 왜 전도하죠? 왜 그거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만 예정을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예단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왜 전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하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릴 때그100% 씨가 다 자란다고 보정하고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농부로서의 자격으로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닙니다. 5대 교리 중에 보면 선택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 그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뭐 여기 뭐 포함되겠죠. 한 3년 전에 2016년도 한 9월 29일 정도 된다고 제가 보는데,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양현모 목사님이란 분과 박채동이라고 하는 신자분 두 분이 이제 예정론을 두고 논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양현모 목사님은 미국 독립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이중 예정,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산뜻과 유기를 이중 예정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 이중 예정과,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제한 속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를 속함을 받는다. 그 교리죠.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만, 예,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에게만 속죄가 된다는 거죠. 양현모 목사님은 이걸 이제 부정했어요.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 외에 뭐 박창진, 뭐 권동우 이런 분들이 등장하던데, 이 박창진이란 분은요,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제 부인하는 바람에 고신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박창진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예정과 제한 속죄를 믿는 또한 사람이 있죠. 박채동, 논쟁을 벌인 분. 이분은 그냥 신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회 출석하는 두 분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SNS로 이렇게 논쟁하게 됩니다. 이 박채동 신자는 이중 예정을 지지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미국의 장로교 신자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들어온 그 교리가 바로 예정론이었다. 이렇게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의 행위로 내가 믿겠다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관련 구절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는 모두 믿더라. 아까 저 앞에 잠시 이야기했던 임종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종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건 싫어하니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는 모두 믿더라. 이제 이런 말씀.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받도록 준비된 그릇, 이러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유기가 예정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얻기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 예정이죠. 그리고 또그 같은 장의 18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따라 다 이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 잭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게, A God, His Biography,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그책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도 많이 하고, 막 죽이라 그러고,
미워하시기도 하고 잔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래? 뭐 그런 논지로 글을 이제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하얀 표지에 검은 글씨로 예쁘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숭이 까매요 그냥. 하느님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박채동 신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현모 목사님이 보편 속죄와 제한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제한 속죄인데 그분은 보편 속죄라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열은 거죠. 에베소서 1장 예정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이제 우리 그 이중 예정을 믿는 분들이 딱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양인모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은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선택이 유기 예정에 대한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다에 대한 것이 있냐?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선택만 이야기했지 유기를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1장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중 예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학자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감리교 쪽에는 좀이 알미니안 사상이 많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죠. 이 개인의 어떤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니까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는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를 보면 모든 사람, 특별히 감리교인들 만약에 들으시면 좀 생각해야 될게요. 이 성경구절 찾을 때, 그 교리를 지지하는, 하다 보면 항상 모든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온 구절을 가지고 봐라 뭐든이 그 뜻이 아니냐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신앙이 신학 사상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카톨릭하고 손을 이렇게 약간 잡게 되죠. 왜 이게 이제 그런 교리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맞닿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하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 성경에 그런 게 많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 듣고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 내가 믿는 거니까 내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요 논리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논리가 성경에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의 의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타락할 때 전적 타락이 아니거든요. 부분 타락이죠.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의 완성의 절반은 인간에게 있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손안 내밀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얼굴이 조금 뜨끈하게 미안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안 믿겠다고 버텨버리고 안 믿게 되었다면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조금 뻘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시는 게 되네요. 그죠? 그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감리교인들, 알미니안 사상에 있는 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로마서 보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이게요. CK 설명에서 영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한글은 모든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all이 있어요. all, every, every. 이걸 all과 every를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모든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큰 원으로 그린다면 all이 원, 큰 원이겠어요? every가 큰 원이겠어요? 그러니까 all이 큰 원이 되면 every가 그원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원이 되고 every가 큰 원이 되면 all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원이 되고요. 어느 거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마 첫 번째 그 오월이 더큰 원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예를 들게요. 그큰원 속에 작은 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월 그럴 때는요. 그큰원 속에 있는 작은 원들 개체들 다 포함된 게 오월이죠. 이렇게 오월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외도 가끔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쓴다는 거죠. All of you 할 때.
너희들 모두 그럴 때는 10명 있을 때는 내가 10명 있는 친구들에게 All of you 이러면 10명을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 속에 있는 작은 원들이 많잖아요. 그 작은 원들 모두를 이야기할 때 every 쓴다는 거예요. 이 every 원을 말할 때는 한 사람이 뭡니까? every가 다른 뜻으로 하나하나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객체가 포함되는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veryone 그러면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든 그러질 때니까 모두 all로만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톨릭 신앙도 그래요. 이 all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루트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루트라는 지금 이제 그 북부 유럽에도 이제 거의 뭐 루트라는 종교죠. 근데 루트라니 지금은요, 이게 그 단일 예정을 믿어요. 루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루트가 처음에는 어거스틴처럼 창세전 택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 예정. 근데 예수님은 제한 속죁까지도 믿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신념으로 갔다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그의 후예인 루터란 교회들은 단일 예정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루터란이 지금은요, 이미 그 여성 안수는 5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된다 하고 할때 이미 5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합 감리교회는요, 60년 전에 여성 안수 열었어요. 우리나라도 감리교회 여성 목회자가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각그 교단들이 말이죠. 이런 그 도리 문제,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예정론 하나가 서로가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확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핵심되는 교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양희모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기자를 정하신 게 아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나갈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조금 달라지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반론을 제기한다면 미리 예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했는데. 우리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신뢰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정한다면 이미 인간 창조 후네요. 그걸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은 많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양현모 목사님은 이중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도 똑같이 다르게 그렇게 이제 각자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두 분이 이렇게 예정론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16년도 9월 29일 날인가 시작했다가 10월 4일 날, 한 6일 정도 지나다가 논쟁이 끝이 나는데 이 박채동 씨를 페북에서 이 목사님이 차단시켜 버려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박채동 신자가 이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왜요? 목사님이 말문 닫아버렸잖아요. 예의 하고 패친을 끊어버렸어요.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봐도 박초동 신자가 이겼어요. 목사님 얼굴이 약간 뜨뜻해진 것 같아요. 차단해버린 거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했어도 말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만큼, 교리가 지금 발달된 만큼은 이해하면 된다. 혹해하거나 깊이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다.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이고 주권 행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부터 어려운 것이다. 예정은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가지고 예정론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생 장래,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런 모든 삶의 문제는 섭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이야 뭐 들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꼭 다시 명심해서 한번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섭리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였습니다.